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과연 우리나라 결혼이 끼리끼리일까? 반만 결혼사례 많이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여러분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남자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딱히 반박 못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최근에 결혼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결혼 케이스 중에 반만 결혼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딱한 사례 있었네. 한 10사례 중에 한 사례 있었네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면. 보통 대부분 남자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지불하지 않나요? 정말 5대5. 비슷하게 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 거의 못 봤거든요? 못 봐야 정상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게 주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반만 결혼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반만 결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소득 동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소득 동조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소득 동조는 지수가 높을수록 반반 결혼이 많다는 거고 소득 동조는 지수가 낮을수록 반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득 동조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남자 여자는 소득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만 결혼이고 소득 동조는 지수가 낮다는 거는 남자 여자 소득 갭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한쪽이 많이 부담하고 한쪽이 적게 부담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결혼상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여자는 적게 부담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반만 결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도로 얘기하시면 벙어리 드릴 겁니다. 예, 주변도로. 주변도로 빠지시고 여기도 주변도로가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OECD 기준 소득 동조는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반만 결혼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월등하게 적은 나라예요. 근데 무슨 반만 결혼이 많다 그래. 전 세계에서 공인한 반만 결혼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반만 결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부담하거나, 약간 더 많이 부담하거나. 물론 최근에 반만 결혼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 아주 조금씩.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간혹 가다 그런 댓글 있어. 보면 요즘 여자분들도 반만 결혼 많이 해요. 제 주변 사람들 반만 결혼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 다 여자였어요. 이게, 웃긴 게 남자들은 반만 결혼 많이 못 봤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반만 결혼이 많다 그래요. 누가 정답일까요? 남자가 정답이에요. 여자는 오답이고요. 여자분들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일부의 사례를, 자기한테 유리한 일부의 사례를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많이 얘기합니다. 남자분은 보통 객관적으로 검증됐거나 뭔가 사례로 증명되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를 안 꺼내. 근데 여자분들은 뭔가 일부의 사례, 자기 주변에 보이는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그걸 일반화 잘 시켜요. 많은 것처럼. 특히 결혼 같은 거, 주변도로. 여자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변도래요. 주변에 몇개 사례를 가지고 그걸 일반화 잘 시켜요. 일반화하는 건 뭐냐? 흔히 일어난 얘기.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봤던 사람 중에 반반 결혼 사람이 있다. 한명 보이면 그걸 일반화 많이 시켜요. 반반 결혼 많다. 얘 주변에도 반반 결혼하는 거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켜요. 근데 주변 사람이 반반한 커플이 하나 나온 거지. 그게 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전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잖아요, 전체. 전체를 봐야죠. 전체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 봐야 되는데 한두 개 가지고 알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반만 결혼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자꾸 뻥카리 치십니까? 주변들 얘기하면 이제 이런 대화에서 안 깨어집니다, 이제. 제발 좀. 이거 주변들이 질병이야, 질병. 진짜로. 심각합니다, 이거. 왜 자꾸 객관적인 팩트나 데이터를 무시하는 겁니까? 감성적인 논리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반만 결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와서 조금씩 증가할 거예요. 네, 증가할 겁니다.
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남자가 결혼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뭔가 맞는 것처럼 대중적인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편협하게 본다는 증거예요. 반만결이 많지 않은데 뭔가 많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시야가 좁다는 거고 굉장히 세상을 뭔가 젖어질 시각이 아니라 일부의 시야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자보다도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의 태도가 이중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 부모가 딸이 결혼할 때는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남자에게 많은 조건과 책임을 요구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는 요즘은 반반 결혼이라며 남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기성세대의 마인드로 전자의 케이스가 더 많겠지만 본인의 이익에 따른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반반 결혼하는 것도 기존보다 나아졌다는 정도지 객관적으로 반반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반 결혼이 5대 5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오면 반반 결혼도 제도 따지면 5대 5도 아니에요. 보통 6대 4입니다. 6대 4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다고 해서 반반 결혼처럼 얘기하는 거지. 반반 결혼 제도 보면 남자가 조금 더 돼. 그러니까 진짜 FM 반반 결혼은 진짜 희소해요, 여러분. 보통 6대 4도 반반 결혼으로 넣어서 하는 경우 많단 말이야. 남자가 6.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자녀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한테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결혼시장에서 자기들이 딸 있다고 뭔가 갑질하고 좀 이것저것 내세우는 게참 꼴사 나와요. 그런 것도 결혼시장 말이죠. 자기들이 딸이 있기 때문에 무슨 딸 가져가서 도둑놈이냐? 그럼 왜 도둑놈한테 시집 보냅니까? 왜 전과자한테 시집 보내요? 안 보내면 되잖아요. 무슨 딸 가져가면 무슨 뭐 남자들 곱게 안 보인다.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데리고 사시던가. 아 그럼 되잖아. 맨날 무슨 뭐 딸 가지가 남, 어? 그 사위 보면 사위로 안 보인다. 도둑놈처럼 보인다. 그 보내지 마. 절도범한테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면 되잖아. 그러기 귀하면 금이야 우기야 키우셨으면 있잖아요. 평생 데리고 사세요. 저희도 소중한 물건 뭐 어떻게 뭐 소중하게 이제 키우셨던 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얘기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잖아. 근데 보통 딸 가진 분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로남불이 정말 심하죠. 이거는 겪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결혼할 때 장인어른, 아버님, 딸 주십시오. 봐봐, 이런 것도 값이 많이 되잖아. 딸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씨 거래하는 거야 무슨? 이것도 미디어에서 망쳤어 막그 돈 많은 집 이제 남자 주인공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문 열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 요즘에 이런 거 써먹더라고요 쌍팔년도 방식 요즘 누가 그럽니까? 아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남자가 무릎 꿇거나 뭐문 앞에 찾아가면서까지 결혼해달라고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내가 오히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이 집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려가면서까지 이 집거리 해야 되나? 아니 이집뭐 잘났게 나한테 이런 수모까지 주면서 갑질까지 하나? 모욕을 주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동안 솔직히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동안 딸 가진 부모님들이 갑질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갑질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병폐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잘난 따님 덕분에 지금 결혼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딸과 아들이 있는 부모가 딸이 결혼할 때 가부장적인 말이 남자의 많은 조건과 책임 요구. 근데 똑같이 요구해야 돼, 이제는. 똑같이 요구해야 된다니까요. 그 가부장적인 마인드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고요. 딸이 데려가기 싫다고요, 남자들이. 이상하게 요즘 보면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생각이 좀 많아요. 확실히 댓글 같은 거 보면, 제 영상에 댓글 보면 아들 가진 부모님들 그래도 어떤 말이 드냐면, 나는 생각 없는 여자한테 난 딸로 여자를 안 본다. 그런 애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 뭐 아들 가진 그리 부모님들 생각이 그래도 있어요, 개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딸 데려왔는데 여자 하는 거 없으면 그냥 돌려보낼 거라고. 여자도 대학 나오고 다 하는데 뭐 했길래 돈이 없냐? 돌려보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딸 가진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나이 먹고 이제 만난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오팔레 딜러는 탈색하는 거잖아, 오팔레 딜러는. 근데 참 딜러짓을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물건의 하자가 심하고 이미 시기가 많이 갔는데 품질이 떨어졌는데 누가 그 물건을 삽니까? 그것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아무튼 이제 좀 보면 댓글이 보면 아들 가지 부모니까 딸 가지 부모인데 어떤 그런 좀 성향이나 그런 좀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진짜 같은 나이대인데 좀 신기합니다 그게. 그리고 무한한 책임 같은 거 떠넘기지 마세요. 남자한테. 아니 남자도 사람이야. 물론 남자가 책임감이 중요하긴 한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 지는 것도. 남자가 무슨 천하무적도 아니고 금강불교도 아니고 남자 일하다 보면 다칠 수 있고 남자 버는 것도 수익의 한계가 있잖아. 이상하게 나는 좀 웃긴 게 그런 거야. 남자가 무슨 책임감 무한대인 줄 알았는데 무한대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잠을 안 자고 일할 수 있습니까? 남자 맘먹고 일하면 뭐월 1,000만 원씩 벌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 여러분. 남자가 몸안 다치고, 안 쉬고, 뭐, 투자 쓰리자 내내 할수 있습니까? 몸 축나잖아, 여러분. 남자 책임감 그렇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한테 책임감 중요하고요. 책임져야 되는 거 맞는데요. 이 책임감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 남자들 쉬고 싶, 집에 가면 쉬고 싶고, 피곤하고 돈 버는 거 한계 있고요. 일하다 다치면 아파요. 남자 책임감 먹고 사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 책임감이 절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책임감 운하면 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한 책임감 때 일하다가. 그리고 요즘에 보면 아무리 책임감 가지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고마움을 모르잖아. 그 따님분은 워낙에 잘 키우셔가지고 남편이 정말 뼈 빠지게 돈 벌어와도 고마운 거 모르고 감사한 거 모르잖아요.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거 우리도 알기 때문에 이제 반만 결혼 아니면 안 하려고 하면 특히 취직 결혼은 더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딸가이 부모님들이 좀 이제 결혼 문화가 변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딸이 귀하면 상대방 아들도 귀하다는 사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도 책임감 있어야 되지만 여자도 책임감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잘될수 있습니다.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결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